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후유증에 시달린다는 사람이 늘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 정부도 코로나 장기 후유증, 롱코비드에 대한 조사에 나서기로 했는데요. 대규모 조사와 발빠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강현정 PD가 전해드립니다. 60대 초반인 최 씨는 요즘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고 수시로 잔기침이 납니다. 지난해 백신 1차 접종 예약을 앞두고 델타 바이러스에 확진된 뒤부터 생긴 변화입니다. 퇴원 후에도 6개월 넘게 산소호흡기를 사용할 만큼 심각했던 증상이 완치되지 않은 겁니다. 70-80% 정도는 회복이 됐는데 이미 이제 한번 상처가 난 폐는 다시 원상 회복은 안 되기 때문에 이제 환절기가 돌아오면 어차피 폐렴, 독감 이런 게 제일 위험한 거고 이제 평생 그냥 그거는 그렇게 안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확진된 지 1년이 넘은 지금도 여러 질환으로 이어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호흡기 내과 가고 그다음에 류마티스 내과 가고 그다음에 피부과. 이렇게 피부 발진이 계속 나고 이렇게 검게 착색이 된다고 해도 그냥 접촉성 피부염이라고 하지 이거 코로나로 인한 후유증으로 보기는 힘들다고. 이처럼 코로나 확진 이후 장기 후유증을 호소하는 사람이 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코로나 후유증을 코로나19 감염 후 3개월 이내에 다른 진단명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후유증이 최소 2개월 이상 이어질 경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후유증 환자의 규모는 전체 코로나 확진자의 20~30%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 문제는 명확히 코로나 후유증이라는 진단을 받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사실상 어렵다는 점입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증상이 심하지 않은 경우는 주변에 코로나 후유증이라고 얘기하기도, 직장에 병가를 내기도 쉽지 않습니다. 계속 좀 피곤하고 너무 이렇게 마스크 쓰고 밖에 나가거나 사람 많은 곳에 가는 게 힘든데도 불구하고 회사에 연차를 요청하기가 좀 눈치가 보이기도 하고 제가 증상이 막 이렇게 심하거나 막 열이 나거나 기침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정부는 지난 10일 코로나19 후유증의 증상과 원인에 대해 국민 만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이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감염병 전문가들은 앞으로 몇 년 뒤 코로나 후유증이 국제 보건 문제로 떠오를 것으로 보이는 만큼 철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중증도를 경증에서 중등증, 중증 다양하게 그리고 남녀노소 또 기저질환자 대표성 있게 롱코비드 증상 증후군 연구에 참여시켰을 때 아마 좀 더 대표성 있고 신뢰할 수 있는 롱코비드의 원인 또 증상, 치료 지침 이런 것들이 도출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정부는 코로나 후유증 실태조사와 함께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통한 합리적 판정과 신속한 후속 조치가 이뤄지는 시스템을 서둘러 준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월드 강현정입니다.